인간은 몸이 힘든 것보다 더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바로 누군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과 비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조차 없죠. 이 이야기는 오늘 주인공 가수 김호중 씨와 그의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소속사에 항의하면 가수의 이미지에 피해가 갈까봐 참았던 팬덤의 모습은 이제 옛말인데요.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보유한 가수 김호중 팬들이 참아왔던 분노가 결국 폭발했고 소속사 앞으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무려 3일째 트럭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딱지와 비난인데요. 날이 갈수록 김호중 팬들과 소속사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호중 팬들은 최근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의 이유는 가수의 스케줄 관리인데요. 최근 가수 이찬원의 소속사의 대처를 보고 가수 김호중 팬들도 걱정이 많이 됐고 이찬원은 경미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후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 관리와 회복에 집중해 현재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고 특히 찬스와 하루라도 빨리 소통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여 JTBC 예능 프로그램 톡파원 25시 녹화를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고 나중에서야 입장을 밝혔지만 사고 당시 이찬원이 사고를 당해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가 무슨 사고를 당했고 어디를 얼마나 다친 것인지 공개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소속사에 항의했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렇게 팬들의 요구에도 소속사의 반응이 없으니 더 분노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가수 김호중의 팬들의 성명서를 잠깐 살펴보면 김호중의 스케줄 관리가 마치 서커스 코끼리와 같다라며 서커스단 코끼리는 어릴 때 작은 말뚝에 메어놓으면 말뚝을 빼려고 발버둥치지만 힘없는 어린 코끼리는 도저히 뺄 수가 없고 코끼리가 말뚝을 뺄 수 있을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 기억 때문에 빼려고 하지 않고 서커스 공연만 얌전하게 하며 살아가죠. 팬들은 가수 김호중이 마치 이런 서커스 코끼리와 같다는 것인데요. 팬들이 분노한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수 김호중의 자전적 스토리를 담은 실화 영화 제작 철회입니다. 앨범이나 단독 콘서트 제작 등 콘텐츠 투자는 최소화한 가운데 군 공백기를 제외하면 1년 3개월밖에 활동하지 않은 가수의 실화 영화에 의문을 제기했죠. 김호중은 SBS 스타킹에 출연해 고등학교 파바로티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유학을 떠났던 그는 성공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이를 주제로 한 영화 파파로티가 제작되기도 했고 이번에 제작되는 영화에는 파파로티 이후인 김호중의 삶을 그려낸다고 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가수에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한데 자꾸 영화와 같은 엉뚱한 곳으로 투자하고 김호중을 돈 벌이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미스터트롯 이후 승승장구에 이어 대세의 길을 걷고 있는 김호중의 성공 스토리가 영화로는 어떻게 그려질지 파파로티와는 또 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군백기를 제외하면 1년 3개월밖에 활동하지 않은 가수에게 앨범이 아닌 영화 투자라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스케줄 중 70% 이상이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소집 해제 이후 약 1년의 활동 기간 동안 61건의 스케줄 중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스케줄은 38건으로 절반이 넘으며 올해만 해도 31건의 스케줄 중에서 22건이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해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안드레아 보첼리와의 협업을 보면 충분히 단독 콘서트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가수인데 계속 다른 아티스트들과 스케줄을 함께하니 분노하게 된 것인데요. 그는 행사비 1회당 2천만 원 이상을 받는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서른도 출연료가 천만 원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두 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예능이나 방송을 통해 인지도가 더 많이 쌓인다면 기본 3천만 원 이상까지 출연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의 강점은 성악과 트로트를 오가는 풍부한 가창력입니다. 다른 트로트 가수와는 차별화되는 김호중만의 강점이죠. 그래서 단독 콘서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매니지먼트 팀을 꾸려 아티스트 김호중의 매니지먼트에 전문성을 더하며
팬덤을 확장하고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해나갈 것을 요구인데요. 정말 이 말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팬들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소속사에서 가수 김호중에게 전문 매니지먼트 팀을 붙여줘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드는데요. 그가 벌어들인 행사비와 영화 파파로티로 벌어들인 수익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트럭과 피켓에는 벌어들인 수익만큼 김호중에 투자하라. 돈독 오른 생각 엔터 누굴 위한 기획이냐. 신물나는 끼워 팔기 묶음 활동 그만해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팬들은 스케줄 보이콧할 것을 밝히며 트럭 시위 외에 피켓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 딱지와 비난인데요. 가수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위를 하는데 과태료 딱지라니 말이 되지 않고 가수가 더 잘 된다면 소속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좋은 일일 텐데 조금 더 회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반면 가수 김호중이 팬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노래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전역하자마자 첫 발표곡인 대중음악 빛이 나는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들은 팬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었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올해 초 팬들이 팬카페에 쓴 편지에서 발견한 표현이었는데 그가 힘든 근무를 마치고 자기 전에 누워 팬들께서 주신 편지를 읽다가 그대가 있어 난 살아간다, 그대가 있어 난 숨을 쉰다 등의 글을 보며 눈물을 훔치며 나가면 꼭 노래로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글들은 실제 노래의 가사가 됐고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일종의 팬송으로 평소 팬들과의 잦은 소통이 만든 결과물이기도 하는데요. 노래 제목인 빛이 나는 사람은 김호중과 팬들의 서로를 향한 애칭이라고 합니다. 이어 그는 복귀 후 첫 무대 때 이 노래를 팬들과 함께 불렀고 감동과 떨림, 설렘 때문에 그때 무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가수 김호중이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소속사도 팬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운 날 고생하시는 팬분들 다치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